유예스킨 방송의 보험 정보 시간 들어왔습니다. 오늘 시간에도 함께 해주실 윌셔 제이파 종합보험의 제이파 대표님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최근 들어서 이 종합보험 관련해서 여러 소식을 전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 사항이 또 저희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거든요. 네. 자, 일단 뭐이 사업체 보험과 관련해서 사업자들이 가입해야 될 사업체 보험과 관련해서 자, 보험회사에서 어떠한 것을 요구하는지 그런 것들도 좀 여쭤보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항상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를 주면은 정확한 보험료가 산출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들 또 보험을 찾는 분들은 정확한 준비를 하시고 보험 쇼핑을 하시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정확한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럼 준비를 해야 될게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아, 물론 뭐 다양하게 여러 가지 준비가 있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파이낸셜 인포메이션과 또그 스토어라든가 그 사업체가 처해져 있는 그 로케이션에 대한 정보.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에 대한 그 정확한 디스크립션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세 가지로 그렇게 구분한다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제 질문 사항을 아마 보험 에이전트 분이나 아니면 보험회사 혹은 그 보험 컴퍼니에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을 좀 정확하게만 답변해 주시면은 보험료 산출하는 데 상당히 큰 보험료를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말씀하신 이 파이낸셜 인포메이션이라고 하셨는데, 자, 쉽게 말하면 사업체에 대한 이제 재정 정보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 재정 정보를 어떤 재정 정보를 언제 어느 정도 기간을 요구하고 있는지. 어떤 때는 이 질문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에서는 연간 매출 혹은 연간 매상을 묻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아직 장사를 안 했는데 신규로 비즈니스를 오픈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막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에스티메이트를 하셔갖고 대략 그 얘기를 하고 분명히 1년이 지난 다음에는 그거에 대한 어딧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매출이 크게 잡게 되면은 당연히 보험료가 많아진다는 건 항상 인식을 하시고 말씀을 하셔야 되고 또 이미 기존에 있던 사업체에 대한 걸 준다 그러면은 연간 매상을 꼭 물어보게 돼 있는데 그건 지난번 오너라든가 그분들에게 그 자료를 보고 연간 보고하는 매상이 얼마 정도 되느냐 보고란 얘기는 tax 보고가 얼마 되느냐에 따라서 매상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종업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나가는 페이롤 인포메이션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그 비즈니스의 파이낸셜 규모가 얼만큼 되느냐는 파이낸스 인포메이션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세금 보고는 보통 통상 몇년 정도 요구하고 있습니까? 세금 보고를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세금 보고 자료가 필요한 거니까 세금은 뭐 every year에 당연히 하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요구 사항보다는 정확한 세금 보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도 중요한데 보험회사에서는 그건 문제 삼지 않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다만 보험회사에서 중요한 거는 결국 매상과 페이롤과 몇 명이 근무하느냐, 또 비즈니스 사원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 파이낸셜 문제가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의 하나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 바로 이 지역, 이제 비즈니스가 어디 지역에 위치했느냐 중요하죠. 말씀하셨는데, 네. 자,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아, 그 이유는 왜냐면 이게 이제 얼반 에리어나 상가냐, 아니면 주택가냐, 혹은 범죄 다발 지역이냐, 또는 이것이 건물이 로케이션 되어 있는 것이 오래된 지역인지 또는 화재가 발생됐을 때 불을 쉽게 끌수 있는 지역인지 아니면은 트래픽이 많아갖고 많은 그 라이빌리티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인지 이거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 프로퍼티 사이즈, 건물의 연도수, 층수, 또 비즈니스 아워 내지는 어느 집코드에 어디 위치되어 있는가, 어느 에리어인가, 어느 카운티인가 이런 거를 보험회사에서는 당연히 물어봐야 됩니다. 물론 주소만 주게 되면 정확하게 나오지만은 일반적으로 주소 갖고 사이즈라든가 층수라든가 건물의 생김새라든가 이거는 다알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러한 자세한 인포메이션을 내가 사진기의 역할을 해갖고 사진을 찍은 그 상상을 갖고 보험에서 물어볼 때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면은 보험료를 산출할 때 굉장히 좋습니다. 네, 어떤 경우에는 보험료가 그러면 그 산출 기준에 따라서 보험료의 가격이 좀 달라지겠네요. 많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어설프게 혹은 자료 그냥 아 주소만 주고 알아서 뽑아주십시오 이렇게 될 때보다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전에 인포메이션을 좀 정확하게 아셔갖고 이 비즈니스는 몇년된 거고 로케이션은 어떻게 돼 있고 손님의
종류는 어떤 분들이고, 뭐 종류라고 그래서 학생이냐, 연령층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리고 대개 비즈니스가 핫한 시간이 언제고, 이런 걸쭉 보험 에이전트하고 상의를 하다 보면 그 보험회사에서 지금 묻는 여러 가지 그 컴퓨터 할수 있는 인포메이션만 제대로 준다면은 보험 산출은 쉬워지고 보험료는 싸집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의사항 뭐라고 하셨죠? 아, 세 번째 주제는 이제 미래에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예를 들어서 알람을 설치할 것이냐. 요즘 같으면 CCTV를 설치한다든가, 또는 건물에서 비즈니스 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그 주위의 인볼브먼트가 중요합니다. 옆 가게는 어떤 가게인가. 예를 들어서 같은 쇼핑센터 안에 식당이 있다 그러면 보험회사에서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불이 날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그런 경우보다는 좀더그 정확한 그 이제 이 퓨처에 일어날 상황, 또 시간을 만약에 10시까지 연다 혹은 12시까지 연다 또는 그 열어서 일어날 그 어떤 대체, 그리고 시와의 조례 같은 것도 미리 이제 그때 체크하는 미래적인 상황을 예측해 갖고 비즈니스를 보험에 준다고 상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결국에는 어찌 보면은 이 사업체를 하시기로 마음먹은 그때부터 예, 어떻게 보면 보험 측하고 좀 연락을 해서 내가 어디에 어떤 비즈니스 하고 싶은데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상의해도 좋겠네요. 아, 그럼 당연한 얘기죠. 네. 사실 이제 보험은 모든 순서가 다 끝난 다음에 에스크로 끝나고 논이 다 나오고 또뭐 열쇠를 받았을 때 그때 가서 아유 보험 들어야지 하는 부분들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뭐 그게 결국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미리미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를 해두면은 아마 많은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저의 경험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네, 지금까지 윌셔 제이팍종합보험의 제이팍 대표님과 함께 보험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잠시 전화 소식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